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시는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분석과 힌트들인데요. 이게 뭐 미국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미국장이 좋지 않은 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면 인플레가 나타날 때 어떤 투자 방법,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는 사실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비슷한 방향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최근에 생산자 물가가 꽤 오르고 있는 이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듣다 보면 다양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 쌀 때 오셨습니다. 이럴 때 나와서 또 괜히 중국 얘기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중국 투자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뒤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네. 어쨌건 뭐 미국이나 한국 시장 보실 때도 중국 변수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이제 생산자 물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얘가 고점이 언제쯤이고 인플레 기대는 언제쯤 꺾일지에 대해서. 네. 이제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인플레를. 그렇죠. 중국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공급망을 어느 정도 독점했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어려운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나와서 PPI 얘기를 제가 좀 드렸고, 뭐 최근에 탄소 중립 이런 거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건 지금 오르고 있는 금속이나 철강, 원자재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선적돼서 대외로 수출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했죠. PPI가 마이너스일 때는. 예. 지금은 PPI가 오늘 나온 것도 전년비 6.8% 올랐기 때문에 6.8.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식처럼 보는 게 중국 생산자 물가와 미국 코어 CPI 핵심 예. 물가, 또 미국의 장기 금리 이런 게 사실 연동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일 나오는 미국 물가에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연고에 의해서 계속 오르고 있고, 최근에 왜 중국은 철강이 계속 주도주며 이게 어떤 이제 이슈에 의해서 꺾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갈 거냐.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그 표가 네. 있으면 같이 좀 보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예. 제가 뭐 PPT 2페이지를 좀 펼쳐놨는데 사실 네. 하반기 전망 내용인데요. 오늘 중국 물가가 나왔으니까 물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일단 물가 얘기를 드리고, 물가가 좋을 때 중국에서 뭐 좋았던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 물가가 오늘 나온 게 이제 CPI보다는 PPI 관심세가 높았죠. 그래서 전년비 아까 말씀드린 이제 6.8% 정도 상승을 했고, CPI는 0.9% 정도 전년비 나왔는데, 이게 이제 헤드라인 CPI가 안 오른 이유가 사실은 중국은 이제 돈육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돼지고기. 네, CPI는 거의 돼지고기랑 연동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 음식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데 이게 3년 전부터 좀 거꾸로 탔어요. 원래는 CPI, PPI 같이 움직였었는데 네. 이 그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니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공급량이 이제 사이클이 바뀌면서 PPI가 오를 때 오히려 지금 돼지 돈육 가격은 내려가고 있군요. 예, 5년 저점을 오히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왜곡이 좀 됐군요. 네, 왜곡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CPI는 0.9가 나왔지만 실제로
식품을 제외한 그 물가는 전년비 1.3%가 나와서 지난달이 0.몇%였기 때문에 사실은 오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돈육 가격 빼고는 다른 가격들을 다 전가를 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음식료나 전반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체감하신 것과 되게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PPI가 전년비도 보지만 전월비도 보는데요. 네. 전월비가 3월 달에 1.6% 전월비가 나왔는데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1.6%가 전월 대비 오른 거는 그렇죠. 1년치 다 합하면 거의 뭐 한 네, 15% 가까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 어떤 PPI 상승세는 이제 70% 가까이가 대부분 다 상품 가격이 뭐 구리값, 목재값, 철강값 등등 뭐 다 네. 오르는 게 그게 반영된 결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이 이제 0.9가 나왔는데 3월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추세 자체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전년비 상승률은 다음 달이 일단 1차 피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다음 달 정도까지는 좀 경계를 하고 있고 전월비 상승세는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좀 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양상으로 나왔고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묻혔지만 위안화를 대폭 그 환율을 절상했어요. 이 인민은행이 아침에 9시 반에 고시환율을 제시하는데 네. 얘네가 고시환율을 이제 전일 이제 종가도 보지만 오늘은 굉장히 그 201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절상을 시켰습니다.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절상한 요인이 뭐 달러 요인도 있는데 위안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걸 대응하겠다는 거죠. 예. 네, 완충을 하겠다는 시도로 좀 위안화를 좀 절상을 했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저희가 그 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플리케이션 첫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 관련해서 관세이나 합의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인플레 좀 잡아보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대만 관련해서든 뭐 인권 관련해서든 뭐 죽어라 지금 이제 싸우고 있고 네. G7에서 합의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만간 또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면서 기술 견제니 나오겠지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중 관계는 좀 정경 분리해서 외교 정치랑 경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접점은 예. 이 무역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USTR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쪽 이제 이쪽 관세 관련해서 그 대만계 미국인 분이 이제 대표가 최근에 언급들이 조금씩 톤다운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최근 한 2주 전에 언급이 조만간 만나서 일단 겉으로는 합의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로 이제 트럼프 때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공산품하고 농산품 이런 거 잘 사는지 합의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양쪽 다 지금 보복 관세를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수입 물가가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좀 갈 필요가 싸울 있겠냐? 싸울 건 없지 않냐? 네, 그래서 아마 내일 나올 미국의 물가가 좀 높게 나올 경우에는 양쪽이 금년간에 아주 단기간 내에 일단은 만날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가는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 관련해서 관세가 이제 얼마가 부과됐는지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관련된 품목들이 관세를 전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갑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세 오른 부분을 떠안으면서 네. 울며 겨자먹기로 마진을 까면서 가격은 유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최근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공급이 좀 갑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 지금 뭐 수입받는 게 더 오히려 우선이니까 마진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 굉장히 가격 전가시키기 시작했고요. PPI가 전월비 대비 높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네. 네, 거기에 다 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양쪽 다 굳이 관세를 이렇게 뭐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합의해서 좀 갈 가능성이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도 하겠네요. 근데 제가 업자라면 보통 업자라는 건 가격에 전가할 수 있으면 관세고 뭐고 관계없이 전가하는 거고 내 네. 이익을 높이고 싶다 이놈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관세가 아무리 높아지고 해도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소비자는 비싸면 안 사 하면 못하는 건데 지금은 전가할 수 있다면 관세를 그렇죠. 낮춰도 전가 내지는 그래도 가격은 그대로야
라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회복은 되고 있는데 네, 예. 현재 저희가 중국의 글로벌 수출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반사수를 보고 있거든요. 공급 쪽에서. 네. 그럼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가배 위치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정가를 쉽게 하고 있죠.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둘 다 물가 오르는 수입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은 당연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또 자체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의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오르는 게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실질 환율이 되게 세지면서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도 하반기 걱정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 좋을 때가 뭐가 좋냐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수출 좋을 때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뭐 긴축도 좀 시도해 볼 수 있고, 네, 산업 규제도 해보고, 그렇죠. 구조조정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수출까지 만약에 안 좋아지게 되면 브레이크 걸릴까봐 그렇죠. 자꾸 그 가격 높아지면 네. 그래서 체력이 좋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러한 어떤 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왜 올랐는지를 저희가 중국에서 얘기를 드리고 예.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좀 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 그 두 가지 명제가 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뭐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지금 풍부하고 예. 달러 약세가 지금 현재 상품 가격을 끌어올린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전제는 제가 누차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 강조하는 건데 중국이 생각보다 이제 공급 과잉이 아니다. 지난 7, 8년 동안 설비 투자를 많이 못했다. 지금 아시는 조선, 철강, 제지, 비철 항상 나올 때 말씀드린 이런 그 중국의 전통 산업들이 네. 전체적으로 투자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과잉 투자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작년부터 벌어진 일들은 글로벌 공급 충격이 오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지금 주가 그 상품 가격이 오르는 품목을 보시면 사실 유가 쪽이 아니고 네. 금속이나 이런 철강, 비철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은 중국이 40-50%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죠. 본인 소비량의 그렇죠. 40-50%가 되는 중국이 좋아하는 품목들이죠. 네. 그럼 중국이 왜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생산을 독과점하고 있었고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들여와서 네. 수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글로벌 그 회복을 하면서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시는 철강이 주도주가 됐고 공급 이슈가 다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엇갈리다 보니까 가격이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그려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수출이 완전히 꺾이거나 아니면 달러가 완전히 꺾이거나 어떤 이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틀은 좀 안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PPI 상승률이 다음 달쯤에 일단 1차 고점을 찍으면 지금 현재 이런 PPI 주도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 번은 고점이 왔다라는 판단을 좀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네. 지금의 유동성이나 중국의 어떤 그 과잉 설비 해소 이런 환경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하는 그 ESG 그러니까 탄소 중립 관련된 조치가 만약 이어진다면 네. 사실은 이런 중국의 철강이나 시클리컬 주식들을 또 너무 비워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가격들이 어느 정도는 강세를 장기적으로 좀 띌 수 있는 가능성도 안고는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의견이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 현지에 있는 저도 이제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현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지금 ESG나 탄소 중립이나 탈탄소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ESG를 서방권에서 중국에 대한 사다리차기로 사다리 걷어내기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국도 지금 다급하거든요.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의견을 현지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어쨌건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저가로 공급했던 것들, 자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 신경 안 쓰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찌됐건 할지 안 할지 의심하신 분은 여전히 있지만 어쨌건 대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선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아끼고 재활용하고 덜 배출하고 뭐 전기료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어라고 이제 이렇게 가면 사실은 글로벌리 이런 가격에 대해서 혹은 이런 운임이나 전체적인 그 원자재 가격이 슈퍼 사이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과거 중국이 있기 전에 저희 2003년 이전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갑자기 장황이 길어졌는데 아닙니다. 예. 제가 그 3페이지 예. 놓고 잠깐 어느 업종이 좋을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건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비슷할 것 같아서 네.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올랐던 사이클이 뭐 2010년에 이제 그 2006년에서 8년 사이에 한번 있었고
2009년에서 11년 그때 이제 중국 미국 리먼 사태 터지고 중국이 돈 때려 부으면서 부양했던 시기 그리고 예, 예. 15년에서 17년 사이 그리고 현재가 PPI 상승 사이클인데 한번 PPI 상승 사이클이 바닥에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예. 현재 한 10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인데 이럴 때 그 섹터 간의 업종의 이익이 좀 많이 다른데 저희가 이제 전방 후방으로 편하게 나눠서 네. 그림에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후방 산업이라 하면 지금 중국에서 주도주인 철강, 비철, 제지, 건자재 이런 에너지 관련 애들이고 전방 산업은 이걸 떼다가 자동차, 뭐 소비재 만들고 산업재 이런 애들을 의미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보통 PPI가 오르는 1년 차 때는 둘 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왼쪽 그림 아 그 맨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1분기에 후방 전방 산업의 그 마진율이 7.9% 5.9%니까 최근 4년 내 제일 높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강이 됐건 소비재가 됐건 전반적으로 마진율은 좋은데 네. 이게 2년 차를 넘어가고 3년 차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예. 오른 PPI가 CPI로 전가가 될 경우에는 2011년, 12년이 되게 유사한데 2010년, 11년에 중국이 PPI, CPI가 다 같이 올랐거든요. 예. 그때는 두 그 후방 전방이 다 같이 마진율이 좋다가 3년 차에 같이 무너져 버리고요. 우리나라 이제 차화정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장 가까운 2016년에는 처음에는 전후방 산업이 다 좋다가 이제 철강 같은 후방 산업만 마진율이 쭉 더 올라가고 전방 산업은 아무래도 마진이 이제 눌리면서 전방과 후방은 어떻게 나눕니까? 후방은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원재료를 생산하거나 네. 비철이나 철강 같은 이제 원재료 부품들을 제공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뭔가 원료를 공급해주는 걸 후방 산업이라고 하고 네, 후방이라고 물가 오를 때 전방 산업은 그걸로 제품 만들어서 맞습니다 소비자한테 파는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자동차 산업 뭐 네, 이런 후방은 네. PPI를 대표하고요. 네. 전방은 CPI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오르는 PPI 한시적이니까 CPI로 전가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중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니었던 적도 있고 16, 17년에는 또 그랬던 적도 있어. 아니 그 전가가 안 됐던 적도 있고 전가가 됐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PPI 오른 만큼이 다 CPI로 전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에 의해서 PPI가 한번 올라갔다가 네. 이게 모든 소비자 가격에게 전가는 안 된다. 한시적으로는 전가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생산자에서 오른 부분들이 CPI를 무조건 다 똑같이 끌어올리는 건 아니다라는 사이클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CPI가 얼마나 전가를 빨리 시키느냐를 보실 수 보면 결과는 알 수 있는데 그렇죠. 미리 우리가 예측하려면 이번에 원자재가 오르는 게 이게 장난 아니야. 굉장히 길게 가라는 거면 결국 전가되는 것이고 그렇죠. 잠깐 이게 뭔가 공급 쪽에서 마비가 돼서 생기는 일이야라고 하면 이것도 멈출 때니까 네. CPI 전가도 덜 될 텐데 그렇죠. 약간 후자 쪽 전망이 강한 듯하다 말씀이군요. 네, 현재로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주가가 기술주가 빠지고 인플레 기대가 높아지는 거는 PPI 상승이 너무 높으니 CPI로 전가될 거야 어느 정도는 지금만큼의 저물가 유지는 어려워라는 시각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충분히 이제 금리에 덜 반영됐을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네. 이러나 저러나 이런 사이클에 좋았던 산업들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에 그 이제 조금 글자가 작은데 제 자료는 저희 그 게시판에 공유를 같이 좀 올려주시면 네, 부탁을 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냥 두 번의 사이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에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이 부양하고 PPI와 CPI가 같이 올라갔었던 시절과 네. 2016년과 18년에 지금처럼 중국이 석탄 철강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PPI가 올라갔지만 CPI가 결국에 2년차, 3년차에 전가가 안 됐던 사이클 두 가지에 네. 순이익이나 주가가 상당히 계속 지수보다 좋았던 저희가 이제 아웃퍼폼이라고 표현하는 네. 주가가 좋았던 업종들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보면은 철강, 전자, 비철, 건자재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고요. 후방이네요. 네, 대부분 예. 후방인데 전방도 있습니다. 가전, 음식료, 농업. 농업이라 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좁게 보면 돈육이나 저희 이제 종자나 농업 관련 섹터들이 좀 있어서 이제 여기 포함시켰는데 한국에도 좀 대비를 해보면 가전이나 음식료 같은 것들은 전가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후행해서 오다 보니까 결국 2년 차쯤 되면은
소비재 종에서는 좋았던 섹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내년 지금 현재 1년차 후반부고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PPI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오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 한 번은 주춤을 하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플러스 영역에 계속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전자는 반도체를 거의 의미하고요. 예. 비철 건자재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클에 이제 내장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시멘트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 또 가전이나 음식료 쪽에 좀 소비재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팀장님 이게 순서가 건자재 같은 것에 수요가 많다 보니 공급 뭐 부족과도 같이 연결돼서 PPI나 CPI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PPI가거나 CPI가 오를 때 보니까 그 결과로서 건자재나 이런 게 주가가 좋더라라고 설명을 주셔서 그 CPI나 PPI가 올라갈 때라는 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건자재를 많이 사더라 이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오름으로서 반영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네네네. 경기가 좋아서 건자재를 많이 사다 보니 거꾸로 이제 CPI나 PPI가 올라가더라라는 네. 것일 텐데 이번에도 그러겠죠. 네, 같은 맞습니다. 거겠죠. 네네네. 그러나 인과관계는 그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 섞여 있을 테니까. 사실 경제지표 얘기하는 거 제일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동행지표나 혹은 후행지표 아니냐 예,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신 그 시각을 조금 멀리서 알겠습니다. 보면 예, 사이클 그런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2년 동안 순익이 실제로 많이 오른 것들은 항상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면 지금쯤 철강을 좀 홀드하고 예.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비철이나 건자재나 가전이나 음식료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주가가 한국도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는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겹친다. 경기 올라갈 때 패턴과 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개는 경기라는 건 이렇게 해서 오르다가 물가가 오르면 그 자체가 부담이 돼서 그쵸. 다시 이제 꺾이게 되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올리지 말 걸. 뭐 이제 이런 건데 이번 사이클도 그렇게 마무리되겠죠? 그렇게 마무리되면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은 안 좋은 결과로 그러니까 전면적인 인플레로 갈 그러니까 CPI까지 연결이 다 돼버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패턴일 수 있죠. 3년차, 4년차쯤 가면은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경기 둔화되고 인플레는 계속 높은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전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초반 단계니까 코어 CPI에 얼마나 이제 앞으로 빨리 강렬하게 반영되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냥 확실한 건 하반기에는 리플레이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섹터 중에서 많이 오른 게 부담스러우면 새롭게 좀 가전이나 음식료 혹은 일부 건자재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네. 이게 PPI, CPI가 동반해서 안 오르면 결국에는 서로 이익 뺏어 먹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건자재는 올랐는데 네. 메뉴판 가격을 올릴 수 없으면 네. 고민되겠죠 상인들은. 네, 길게 놓고 보면 결국에 마진을 뺏어온 거였고 예.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기술주에서 일부 뭐 자동차나 일부 이런 것들이 뺏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전가력이 없으면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뭐 본인들이 전가할 수 있는 섹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려운 섹터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가전업체들이 과독점 상태라서 네. 지금 본인들이 오르는 원부자재 이런 것들 오른 거를 충실히 반영합니다. 그런데도 수요가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수요는 저희가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올해까지는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수요를 뛰어넘는 수준의 가격 상승 어렵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는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비 심리다 보니까 가구, 가전, 인테리어 뭐 이런 음식료 전반적인 것들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영을 시키는 거죠. 펜트업 디맨드 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종목 중에서 독점력이 있어서 그쵸. 혹은 필수제라서 네. 가격 반영을 충분히 하는 거라면 괜찮을 수 있다. 네, 이 사이클에는 충분히 PPI 오를 때 같이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팀장님 그 듣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산다면 그거는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력이 있다면 그거는 올려도 소비자가 산다는 거고 올렸을 때 그 매출 수익이 오히려 높다는 뜻인데 그럴 거면 진작 올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릴 수도 있었겠지. 왜 꼭 원자재 가격 올릴 때만 그걸 올리나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약간 예. 섹터가 뭐 독점인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음식료 같은 대표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있는 영역일 수 있고요. 핑계거리가 좀 있으면.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체들도 안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올리다 보면 우리 올릴 수 있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좀 날카로우셔서 네, 네. 재미있네요. PPI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네. 예. 제가 뭐 미중관계 얘기 좀 드릴게요. 미중관계는 저는 좀 좋은 쪽 얘기를 드릴 거라. 예, 안 그래도 관세도 좀 낮추고 그러려면 네. 표정이라도 서로 좀 웃는 쪽으로 바꿔야 그렇죠.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관세 합의 얘기 좀 드렸는데 미중관계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안유아 교수님이나 더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중국에 한 10년 살았고 이제 90년대부터 중국에서 좀 봤던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면 네. 저희가 한중 수교를 언제쯤 한지 아세요? 한중 수교? 네. 한중 수교. 올림픽 끝나고 했나요, 우리? 저희가 네, 끝나고는 맞고요. 92년 8월에 했습니다. 네. 92년 8월에 했고 사실은 그때 이제 대만이 먼저 저희가 하다가 예. 대만은 나가고 이제 저희가 한중 수교를 했고요. 천안문 사태가 89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교적으로 중국이 고립됐던 적이 지금보다 이제 약할 때지만 사실은 천안문 사태 직후 3년 동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이, 그때 당시에 예. 예, 굉장히 서방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이콧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을 열면서 외교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협력을 시작한 건 결국에는 이 대외 개방 쪽에서 공장을 지어라. 네. 우리가 오면 노동력을 줄 테니 투자에 다오라고 하면서 이제 풀렸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그때 좀 느낀 거는 정경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내몰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결국에 노동력이나 이제 시장 개방이라는 게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정경 분리의 틈새를 찾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금융하고 서비스업 개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듣고 계신 얘기죠. 지금 후광통도 하고 있고 금융이나 서비스업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 지금 들어가는 투자 중에서 서비스업 투자는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현재 글로벌 FDI 투자, 그러니까 중국 그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하는 것 중에 중국 돈이 투자되는 네 아니요 네. 중국 돈이 아니고 글로벌리 중국으로 투자되는 네 글로벌리 네.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들 돈 중에서 예. 직접 투자하는 것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차지한 비중이 2010년 이래 가장 높았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네 맞습니다 예, 예. 글로벌리 지금 7.2% 넘게 이제 나왔어 9% 나왔는데 이게 2003년 이래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높고요 예. 의아하실 수 있죠 공장은 옮기고 있다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간 거냐? 중국으로. 네, 80%는 예. 70% 이상이 서비스업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제조업으로 들어갔죠. 이제 공장 지으러. 예를 들면 뭘까요? 서비스업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물류센터, 지금 테슬라 같은 투자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서비스업이군요. 네, 인프라 예. 관련된 것도 있고 의료 병원. 아 그런 것들을. 네, 그리고 뭐 나름 교육이나 일부 부동산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죠. 우리나라가 그런 업종 인더스트리에서 대표 기업도 없고 큰 회사도 없다 보니 생각보다 이제 그쪽보단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쪽은 네. 대기업 진출하면 뭐라고 하는 또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못 커서 중국으로 잘 못 가는군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로존 쪽 유럽 국가들하고 그렇겠네요. 미국 돈이 제일 많아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때 체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럴 때 더 쇄국적으로 가면 안 된다. 더 개방을 해야 되고 더 금융이나 서비스업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게 연결이 더 많이 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정경 분리가 쉽기 때문에 본인들이 네. 이제 그런 쪽에 더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게 첫 번째고 이건 뭐 저희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분위기는 그렇다. 네. 예. 두 번째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인데 지지난주에 있었던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되게 무서운 어조로 얘기한 그 회의록 내용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탄소 고배출 산업을 거의 뜯어내란 식으로 거의 표현을 했거든요. 예.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 밖에다가 약속한 부분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호락호락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철강주가 더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사실은 요거는 미국이 견제 없이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네. 당연히 탄소 중립 관련된 뭐 협력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투자하고 줄이는 쪽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 부분입니다. 관세는 네, 네. 저는 예. 7월 전에 양쪽이 충분히 빨리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 그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이 중국과 연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3분기에 반전의 카드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 건 당연한데 네. 이런 실리는 또 둘이 챙길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수입 단가를 낮추기 위한 관세 인하 시도가 있을 것 같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미중 관계의 이제 나쁜 부분만 언론 보도가 되니까요. 그건 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접점은 분명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접점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상되는 뉴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뉴스죠. 백신 외교도 중국이 더 강화할 것 같고. 네, 이제 중국이 뒤로 이제 본인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제 설왕설래하지만 어쨌건 최근에 임시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중국 제품도 백신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네. 확실한 거는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이런 라인업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틈새인 거죠. 본인들이 이제 인도 포함해서 약간의 이제 백신 외교를 좀 할 수 있고 뭐 그런 네. 쪽에서 좀 시간을 좀 늦추면서 본인의 고립을 조금 만회하려는 시도는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과 좀 다른 루트를 타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경제 관련해서 네. 이건 이제 빅테크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찝찝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데이터 국유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긴 그렇겠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이제 조금 빅테크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은 불편하신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앞으로 증시와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철강 가격을 높인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제 ESG 특히 이제 친환경 쪽으로 전 세계가 가야 네. 되는데 중국도 간다는 것 때문인데 이제 가는 이유가 뭘까 내지는 꼭 가야 당장 가야 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각해보니까 당장 갈 건 아닌데 괜히 서둘렀나? 라고 한다면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르던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좀 풀리면서 다시 또 철강 가격은 안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중국 정부가 보기에 아니야 이건 가야 돼. 더 가야 돼. 라는 거라면 이런 이른바 그 원자재 인플레나 PPI 상승세가 계속되겠죠. 친환경이라는 건 코스트니까. 그래서 왜 이 친환경 쪽으로 중국 정부가 가느냐를 더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내년 10월쯤에 10년차 임기가 종료되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본인이 네. 장기적으로 이런 어려운 미션을 끌고 가야 되는 명분 확보 네, 그런 측면이 정치적으로 저는 네. 해석하고 예. 있고 예. 두 번째는 안보 측면에서는 이건 뭐 에너지 안보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도 자체가 탄소 국경세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그런 걸로 시비 걸릴 수 있으니 네, 시비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중국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인민은행이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중국이 지금 현재 이런 탄소 배출이나 개조 없이 업그레이드 없이 가게 될 경우 10년 안에 뭐 NPL이 엄청 그러니까 부실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측도 내놓고 있고요. 본인들이 명분을 계속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보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내년까지는 네. 공급은 계속적으로 옥죄일 것 같고요. 설사 재정 정책을 덜 써서 수요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덜 발생하게 하더라도 네. 공급 쪽은 제한하는 쪽으로 사실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강 업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지수보다 이렇게 언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쪼아야 될 거다. 네, 생산 제한 자체가 워낙 강도 높을 걸로 저는 하반기 중국 제품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때 그 뭐 탄소세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 걸릴 것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그렇고 생산 제한에 대해서는 제일 쉽게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분야 방법이니까요. 네, 계속 한 1년 정도 이상은 시도할 걸로 생각은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